보금자리 주택 지으면서 중학교를 신설하기로 돼 있었는데 계획이 바뀌어서 학교 부지에 아파트가 더 들어서게 됐습니다.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계획이 바뀐 이유가 뭘까요? 이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서울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 지구입니다. 대형 크레인이 작업 중인 이곳. 최초 토지 이용 계획엔 12,000제곱미터 부지에 중학교가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이 지역 중학생들은 3km 정도 떨어져 있는 학교에 버스를 타고 다녀야 합니다. 언남 중학교에 아이들 인원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학생 수가 많아가지고 그것도 문제였고 또 통학 거리도 문제였고. 특히 이제 입주 예정 것들 학교가 있으니까 이제 좀 편리하고 그래서 이쪽으로 이사 올 마음을 가졌었는데. 중학교 신설이 백지화된 건 교육부가 학생 수요를 분석해 보니 새 학교를 지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학교를 갖다가 설립하지 말라 그게 더 합리적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사업 시행을 담당한 SH 공사는 교육 당국의 결정에 따라 용지를 변경했다는 입장입니다. 서초구청은 중학교 용지가 폐지되는 등 보금자리 주택 지구 계획이 변경된 가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한적한 자연부락이 모여있는 서초구 내곡동이 요즘 시끄럽습니다. 공사가 한창인 보금자리 지구에 중학교 예정부지가 사라지고 한쪽에는 외제차 정비공장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엄종규 기자. 네. 네, 요즘 한동안 잠잠했던 내곡동 지역이 다시 시끄러워지고 있는데요. 이 중학교 예정부지에 아파트를 짓는다고요? 네, 중학교 부지가 없어진 것은 최근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난 2012년 국토교통부가 사업 시행자인 SH공사가 제출한 중학교 설립 예정부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는 지구 계획 변경안을 승인해주면서 시작된 주민들의 반발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내곡동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은 약 4km 떨어진 언남중학교로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로 중학교가 신설되면 통학 불편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 주민과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학교 신설 계획이 백지화된 이유는 어떤 건가요? 네, 학교 신설 여부를 결정하는 강남교육지원청은 내곡 보금자리가 입주를 마치더라도 늘어나는 학생 숫자가 학교 신설 기준에 못 미칠 것이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 학생 수가 학교 신설 기준인 840명을 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석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주민과 서초구는 4천여 세대 규모의 내곡 보금자리 아파트의 경우 3자녀 이상 가구가 입주하는 경우가 많아 중학생이 상당수 유입돼 학교 신설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강남교육지원청은 언남중학교를 증축해 학생을 수용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H공사는 이러한 교육청의 의견을 받아들여 중학교 대신 임대주택 추가 건설을 결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내곡동은 중학교 신설 문제 외에도 수입차 정비 공장으로 시끄럽죠? 네, 그렇습니다. 수입차인 아우디가 내곡 보금자리 3단지에 정비 공장을 짓고 있는데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공장이 초등학교 예정부지와 인접해 있어 문제인데요. 주민들은 차량 통행으로 인한 안전 문제 그리고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우디 측은 유해 물질 배출의 경우 법으로 정한 환경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시설이라는 입장으로 차량 통행 역시 통행 안전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정비 공장을 허가한 서초구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책임 소재에 대한 공방도 뜨겁습니다. 서초구는 원래 공원 부지였던 해당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용도 변경을 추진해 정비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 서울시와 SH공사가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정비공장을 허가해준 서초구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네,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네, 내곡동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서초구의 감정싸움이 격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이달 초 정비공장 문제와 관련 용도 변경 과정과 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서울시 자체 감수를 지시한 적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 맞서 서초구는 주차장 부지로 용도 변경이 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서울시와 SH공사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습니다. 서초구의 감사 청구에는 정비공장 외에 중학교 부지 백지화 과정에 대한 감사 요청도 포함됐습니다. 네, 여기에 주민들도 정비공장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인데요. 서울시와 서초구 그리고 주민 간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만큼 감사와 소송 결과에 이해 당사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하루빨리 원만한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엄종규 기자 잘 들었습니다.